이렇게 쏙 들어가가지고 따뜻하게 자는 거죠. 이 영상에서 댓글 달아주신 분들께 폴라리스 모닥 랜턴 두 개를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트윈 익스텐션 지퍼라 그래가지고 바깥에서도 잠그지만 이 안에서도 잠글 수 있는 방식이에요. 생활방수의 기능이 있는 원단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려 침낭이 5배까지 압축이 된 상황이에요. 이런 봉제 라인 자체가 굉장히 디테일하게 퀄리티가 좋습니다. 더블 월 구조의 이제 봉제 라인, 특수 봉제 라인을 가지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구씨입니다. 제가 지난 영상에서 타우루스 이제 베타 텐트 영상을 하면서 침낭을 한번 썼던 게 있었어요. 그때는 이제 폴라리스의 이그니스 R1 3000이라는 침낭을 썼었는데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드릴 침낭은 그것보다 훨씬 더 추운 겨울까지 쓸 수 있는 극동계형 침낭입니다. 바로 폴라리스 덕다운 800, 폴라리스 덕다운 1200이라는 침낭이에요. 굉장히 이 부피가 작죠. 지난번에 보여드렸던 이그니스 R1 3000보다도 수납 부피가 굉장히 작습니다. 얘는 5리터 침낭이에요. 요 케이스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단 색상은 샌드 색상 그리고 그레이 색상이 있습니다. 800, 1200 대충 눈치를 채셨겠지만 얘도 겨울에 버틸 수 있는 침낭인데 800보다는 1200이 더 추운 극동기까지도 버틸 수 있는 침낭이에요. 이 침낭 파우치가 압축되어 있는 그 모양 자체는 굉장히 지금 작죠. 이게 무려 침낭이 5배까지 압축이 된 상황이에요. 자, 이 침낭을 이제 밖에 있는 폴라리스 P1 P1이 이제 원터치 쉘터에 나왔고요. 요거는 폴라리스 플랫코트 야전 침대예요. 이제 폴라리스 덕다운 1200 침낭을 한번 빼볼게요. 자, 이렇게 패킹 자체가 이 커버가 딱 있어가지고요, 놓고 빼기는 굉장히 쉽게 되어 있습니다. 요게 이제 그레이 색상이에요. 그레이 색상. 무게 자체는 지금 굉장히 가볍습니다. 얘가 1200인데도 불구하고 2kg가 안 되는 무게예요. 1800g이고요. 이 폴라리스 덕다운 800은 1400g이기 때문에 굉장히 가볍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5리터에 들어갔기 때문에 굉장히 가벼울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가 이런 침낭으로 이제 겨울을 날려면은 어떤 스펙을 봐야 될까? 이제 고민을 하시겠죠? 뭐 침낭에서도 좀 중요한 게 머리를 덮냐 안 덮느냐도 좀 중요하거든요. 얘가 이제 머리가 좀 달려 있어요. 머리 집어넣고 목을 딱 조이면 안에 사람이 쏙 들어가는 거죠. 이름에서도 아시겠지만 덕다운이기 때문에 얘는 결국은 5리터 침낭이거든요. 그러면 5리터 침낭에서 이 안에 있는 충진재가 뭐가 들어가느냐도 굉장히 중요해요. 얘는 오리 솜털이 70% 그리고 오리 깃털이 30%, 솜털과 깃털이 7:3의 비율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충진되어 있는 단위를 표시하는 게 이제 필파워라고 하거든요. 500필파워의 충전량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뭐 히말라야를 산에 올라가가지고 산행을 하시는 분들은 뭐 더 높은 숫자를 가지고 있는 침낭을 하시죠. 그런 분들은 뭐 막 영하 40도, 30도까지도 침낭 하나로 덮고 이제 텐트 안에서 주무시는데 캠핑을 다니거나 아니면 이제 차박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차박하시는 분들이 이제 파워뱅크가 없으시는 분들은 이런 침낭 하나만 있으면 잠자는데 충분하죠. 그러니까 폴라리스 덕다운 침낭이 과연 우리가 몇 도까지 사람이 쓸 수 있을까 이제 궁금하실 것 같아요. 800 같은 경우는 영하 2도에서 영하 15도 정도까지는 쓸 수 있는데 영하 한 2도 정도면은 이제 약간 컴포트하게 쓸 수 있고요. 뭐 영하 한 7도 정도면은 조금 약간 찬기가 있지만 그래도 좀 잘만한 정도 수준. 그리고 최대 이제 영하 한 12도까지는 버틸 수 있는 거고요. 요 이제 1200 같은 경우는 쾌적하게 자는 온도가 영하 8도예요. 영하 8도 그리고 뭐 한 영하 13도면은 보통 이제 자는 정도 수준이고 최대 영하 20도까지 밖에서 잘 수 있다는데 우리나라에서 영하 20도의 정도 온도에서 이거 하나 쓰고 자기에는 좀 무섭긴 하겠지만 그래도 잘 수 있다라고 합니다. 지퍼 같은 경우는 이렇게 바닥까지 열 수 있는데 이중 지퍼 방식입니다. 이중 지퍼 다 열어가지고 이불처럼 쓸 수 있어요. 이 이제 봉제 라인을 보면은 이런 봉제 라인 자체가 굉장히 디테일하게 퀄리티가 좋습니다. 더블 월 구조의 이제 봉제 라인, 특수 봉제 라인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무슨 봉제 라인이냐면은 이쪽하고 이 안쪽을 이렇게 하나로 봉제를 해가지고 안감과 겉감 사이를 봉제를 한 게 아니라 겉감은 겉감대로 봉제를 하고요. 안에서 안감은 안감대로 봉제를 해가지고 이 사이에 유격이 있어요. 그래서 이 봉제를 통해가지고 들어오는 열기까지도 굉장히 잡을 수 있는 그런 형태로 이제 봉제 스타일이 되어 있고요. 이 안쪽에 보시면 오리털들도 있고 포켓들이 좀 있습니다. 포켓. 포켓에는 핫팩 넣어가지고 이제 잠잘 때 핫팩을 넣고 잘 수 있게끔 포켓들이 있고요. 머리 쪽에는 베개를 넣어가지고 쓸 수 있는 포켓이 또 따로 있어요. 이렇게 이제 들어가 보면 제 키가 이제 한176 정도 됩니다.
침대에 누워가지고 이걸 덮고 자는 거예요. 제가 지퍼를 한번 잠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지퍼를 다 잠그면 이렇게 제가 쏙 들어가요. 머리에 있는 이제 주머니에는 베개를 넣을 수 있는 거고요. 이렇게 이제 핫팩을 넣고 안에서 이렇게 쏙 들어가가지고 따뜻하게 자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머리 쪽은 또 이렇게 줄을 잡아당길 수 있어가지고 이마저도 더 한 번 더 꾹 조일 수가 있어요. 이렇게 꾹 머리는 얼굴 있는 데까지도 이렇게 꾹 조이면은 얼굴만 남게 되죠. 뭐 이것까지도 다 덮고 잘 수도 있겠지. 이렇게 이것도 다 덮고 이렇게 다 덮고 잠도 잘 수 있겠죠. 아우 안에 있으니까 금방 안이 따뜻해지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보통 오리털 제품 같은 경우는 처음에 쓰면 약간 이제 오리털에 이제 약간 그런 냄새 나는데 전혀 그런 냄새 없고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지퍼를 다 열면요 쫙 펼쳐집니다. 이런 식으로 쫙 펼쳐져서 이불로 쓸 수 있어요. 이불로도 오리털 이불이 되는 겁니다. 이 침낭 자체가 굉장히 가볍고 안에 잠깐 있어 봤는데 따뜻합니다. 안감이라든가 이 겉감도 굉장히 부들부들하면서 촉감이 좋아요. 기본 자체적으로 어느 정도 생활방수의 기능이 있는 원단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밖에서 쓸 때도 오염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효과적일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지퍼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트윈 익스텐션 지퍼라 그래가지고 바깥에서도 잠그지만 안에서도 잠글 수 있는 방식이에요. 이게 이제 지퍼를 보면 바깥에서도 잠글 수 있지만요 안쪽 면에서도 지퍼를 이렇게 잠글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제 이렇게 U자고리 형태로 이 지퍼가 되어 있기 때문에 침낭 안에서 얘를 잡아당기면서 이걸 잠그기가 굉장히 편합니다. 이런 U자고리가 아니면 침낭 안에서 이 지퍼를 잠글 때 좀 불편하거든요. 근데 손가락 걸어가지고 쭉 잡아당기기는 편하죠. 이 폴라리스 덕다운 1200이 어떻게 말리는지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쭉 잠가보고요. 그냥 얘 같은 경우는 그냥 이렇게 말면서 사실 이렇게 하면서 말면서 그냥 말면서 바람만 좀 빼주면요 침낭이 그냥 패킹이 돼요. 얘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제가 특별하게 고생해서 마른 건 아니고 그냥 이렇게 말았죠. 이렇게 대충 이렇게 말아가지고 여기다가 그냥 막 쑤셔 넣습니다. 압축이 다 뭐 다섯 배까지 줄어들기 때문에 이렇게 넣으면 계속 들어요. 계속 지금 보면 이렇게 들어갔죠. 그냥 이렇게 막 쑤셔 넣으니까 압축을 하면서 이렇게 들어갑니다. 자, 아까 그 엄청난 침낭이 요만큼 줄어들었죠. 부피가 지금 굉장히 컴팩트해졌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수납하기도 굉장히 편하고 뭐 이제 미니멀하게 다니시는 분들도 좋겠지만 특히 차박하시는 분들은 이불 가지고 다니시는 분도 있긴 하겠지만 차에 이불 있으면은 그거 이불 말고 접고 해도 부피가 굉장히 크거든요. 근데 차박하시는 분들 요거 하나 들고 다니신다고 하면 굉장히 따뜻하게 잘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플랫코트하고 똑같은 색상인 샌드 요거는 이제 덕다운 800짜리예요 분명히 이제 이게 살짝 들어보니까 1200보다 확실히 가볍고 얘가 아무래도 가격도 얘가 조금 더 쌉니다. 1200보다는 800이 더 싸고요. 무조건 숫자가 높다고 해가지고 좋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내가 다니는 이 캠핑의 스타일 그리고 내가 다니는 계절 이 쉘터 안에 온도를 생각을 하셔가지고 사셔야지 무조건 고스펙을 산다고 해가지고 좋은 건 아닙니다. 그 난로 하나만 펴놔도 이런 쉘터에서 요거만 입고 야전 침대 위에서 잔다고 해도 더울 수가 있어요. 이 침낭 같은 경우는 길이하고 폭이 두 개의 사이즈는 똑같습니다. 이쪽에서부터 이쪽까지는 80cm고요. 이 발끝에서부터 목 있는 데까지가 195cm 그리고 추가로 머리 있는 곳이 약 한 30cm 정도 됩니다. 요거를 이제 간단하게 펼쳐보면 여기가 이제 포켓들이 있죠. 하나, 둘, 세 개. 이렇게 포켓, 여기 포켓 주머니가 세 개 있습니다. 이 포켓 주머니 세 개에다 핫팩을 넣고 자면 굉장히 따뜻하겠죠. 아무래도 이제 이런 침낭을 선뜻 사기가 힘든 게 이제 이불은 내가 이 캠핑 갔다 와가지고 이거를 빨 수가 있는데 이런 침낭 같은 경우는 좀 세탁이 어떻게 보면은 어렵잖아요. 얘를 뭐 이 녀석을 뭐 세탁기에다 넣고 돌릴 수 있는 그런 것도 아니고 물로 이제 중성세제 풀어가지고 살짝 물 빨리 한 다음에 건조도 해야 되는데 건조기도 못 쓰고 이게 충진재가 다 터져버리기 때문에 그리고 이 기본적으로 오리털에 있는 이 보온을 해주는 성분이 세탁을 하면 다 없어집니다. 거의 우리가 오리털 파카 드라이 하듯이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얘를 뭐 매번 갔다 와가지고 뭐 얘를 빨래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안 되고 좀 쓰다가 한 번씩 하는 거라서 갔다 올 때마다 빨거나 그럴 필요는 없죠. 아니 얘가 좀 가방이 좀 더 작긴 한데 확실히 1200보다는 800이 넣기는 조금 더 쉬웠습니다. 이 패킹을 하는 것 자체가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오늘은 이제 극동계 침낭 이 덕다운 800과 1200을 여러분한테 소개시켜 드렸고요.
이 영상에서 댓글 달아주신 분들께 폴라리스 모닥 랜턴 두 개를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댓글 남겨주시고요. 이 폴라리스 제품 자체가 제가 계속 써보고 있는데 마감의 퀄리티 자체가 굉장히 좋고 품질 자체도 좋아요. 얘 자체 사실 이 침낭 자체는 가격이 조금 비싸다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영하의 온도에서 쓸 수 있는 이런 5리터 침낭에 이런 5리터 침낭 자체는 사실 싼 게 없습니다. 이 정도면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런 이거보다 더 싸면 그것도 이상한 거지. 이상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런 정도 영하 8도, 영하 10도까지 버틸 수 있는 5리터 침낭 중에서는 굉장히 저렴, 뭐 가성비 있게 쓸 수 있는 침낭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가성비 있는 침낭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제 이 폴라리스 P1 쉘터 안에서 여러분들께 이제 침낭 소개시켜 드렸고요. P1 원터치 쉘터 같은 경우는 제가 또 다음에 다른 영상으로 어떻게 쓰는지 한번 보여드리고요. 얘는 기본적으로 이제 우레탄이 전면으로 되어 있어서 엄청난 개방감을 가지고 있는데 풀플라이가 있어가지고요. 차량과 도킹도 할 수 있는 이 또 추가 옵션 악세사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템들은 제가 다음에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소개시켜드린 이 폴라리스 덕다운 800, 1200 영상 침낭을 찾는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